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목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마 방학을 맞이해서 또 단체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여기 이렇게 보면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어디 정도에서 오셨죠? 아, 순천에서요. 와. 지난주에는 포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이번에는 순천에서 네, 먼 길 오시느라 너무나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가 이제 해제가 되고 아마 첫 목요 예배인데요. 마스크를 쓰는 거나 벗고 예배하시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좀 기침이 나거나 또 유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배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찬양과 때로는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반응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음이나 깊음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자비 충만한 다시 한번 저 높음이나 깊음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자비 충만하네.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내 정결함 회복됐네 용서해가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시 나의 주님 소망은 태양처럼 새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나의 반성 나의 방패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때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주님 앞에 그 사랑 때문에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한번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주의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신 발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참 친절하시며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자게 불러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처럼 힘겹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헤매이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때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순간들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근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좋은 날만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날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날들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서 낙망하고 때론 좌절해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론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때로 어렵고 힘겹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문제는 너무나 풀기 어려워서 때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때론 발견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리었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합니다. 주님만 내 삶에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내 삶에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참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겠죠. 아마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풀리지 않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모든 삶의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죄악의 문제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임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소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로 삶의 어떠한 순간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새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고 어둠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세 가지의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를 잘 알아야 하고 관계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를 잘 알고 또 관계도 있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도움을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친하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정도 잘 알고 긍휼한 마음도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어른인 아이가 어른을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도움을 주려면 그것에 필요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에서 오늘 읽은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거죠. 원래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연약한 것을 잘 아셨던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그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은혜 받았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 하죠. 오늘 또 청소년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은혜 받으셨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없어서 좀 무서운데 네,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고 뭔가 은혜라는 이 표현이 뭔가 뭐 예배 시간에 뭔가 좀 감동을 받고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그 딱 마음에 뭔가 어떤 이미지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가 뭐지라는 것을 한 20대 때 묵상을 하다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보면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죠? 어떤 그 선비가 길을 가다가 그 까치가 뱀에게 물려 죽을 뻔한 것을 구해줬는데 나중에 그 구해줌을 통해서 오히려 복수를 당할 뻔하다가 또 까치가 다시 또 선비를 구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도움을 받은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은 또 여기 그 동화에서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구했다. 이런 것들이 그 내용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야, 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았어 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다시 정리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죠. 다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에 참 어려운 일 당할 때나 나 기다립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의 상황에서 많이 휩쓸리고 때로 흔들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서 쓰러져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 같은 그런 또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있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론 다른 길로 가려 할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때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속이려 할 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반석이신 주님, 우리가 그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오 주님,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주의 완전한 사랑은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되도록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참 많은 청소년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올해 중학교 가면서 중등부 수련을 다녀왔거든요. 본인은 은혜롭게 잘 갔다 왔다고 했는데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키우는 그 마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참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좀 하나님이 좀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정말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사랑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때론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힘겨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예배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참 따뜻하게 느끼고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 짓고 반성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미 그걸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래서 그 완전하신 사랑이 정말 안전한 곳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너무나 죄스럽고 또 민망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좋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 넘어지고 낙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때로 민망한 마음도 많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몇 가지 박수를 치다 말았네요.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노인팅은 미주 투어 중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안 간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 있는 거고요. 어제 출국을 했고 네, 2월 15일까지 일정으로 네, 지금 미국에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네, 다섯 번의 집회와 한 번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미국에 가 있는 또 우리 멤버들이 또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안내입니다. 우리 주차장 안내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건물 말고 앞에 있는 도림 비전 센터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밤 10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예배 이후에 다른 일정을 또 주차하고 하시다 보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신 후에 또 안전하게 차를 10시 이전에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 기간 중이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20분 이상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또 안내를 받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의 영상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노인팅 유튜브 채널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의 은혜를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소에 또 목예배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광고가 오늘 많네요. 네. 앨범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예배 캠프 2022 또 캠프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 나가실 때 입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인된 가격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D가 지금 거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안에 또 굿즈 같은 내용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또 기념으로 한 장씩 구입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배학교 안내입니다. 오늘 광고할 게 되게 많네요. 평소에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오늘 광고하시는 분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제가 하는데, 네, 예배학교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가 첫 오프라인 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과정, 엔지니어 과정, 싱어 과정을 준비했는데요. 엔지니어 과정과 인도자 과정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싱어 과정은 한 다섯 자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연락을 주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아주 힘겨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슬픔만은, 슬픔만은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수많은 고백들과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